자동차에 미쳐 철들지 않던 남자들이 착실하게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고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놨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독일로 불렀죠. 이제 다 왔네요. 이 폴쉐에서는 이 엄청난 자료를 저에게 던져주면서 이 차를 파워 테스트 해달라고 했죠. 근데 뭐 제가 이런 서류랑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라서 읽어보긴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접 타봐야죠. 오, 지난 몇 년간의 파워 테스트가 우리에게 남긴 진리는 이거였습니다. 그 어떤 자료도 무의미하게 만드는 브랜드가 바로 포르쉐고, 그건 지체 없이 달려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런데 좀 당황스럽다. 이거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다. 자, 요들은 기존 장치 그대로인 것을. 우와,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수석을 탄 사람들을 위한 디스플레이겠죠? 요새 나오는 911에서도 이런 스티어링 휠이 꽂혀 있죠.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셀렉트 할 수 있는 로터리가 있는 노멀, 레인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아, 됐고! 자, 일단 좀 달려봐야겠어요. 자, 지금 시동이 걸린 건가? 자, 이 차의 정확한 명칭은 타이칸 터보 S예요. 사실 이 차는 전기차니까 엔진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보를 붙이는 건 사실 포르쉐에게 있어서 터보는 뭐 이제는 그냥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가장 빠른 녀석. 근데 거기에 S가 부르니까 그 녀석보다 조금 더 빠른 녀석. 이 타이칸 모델 중에선 제일 빠른 녀석이란 얘기죠. 사실 내가 이 차가 포르쉐의 최신식 전기차라는 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이 차에 올랐다면 그냥 우와 완전 최신형 포르쉐다 라고 생각할 정도지 뭐 딱히 전기차라고 해서 특별한 뭐가 보이진 않아요.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악셀에 발이 올라가면서부터는 확실히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차가 휘발유로 가지 않는다는 거. 세상은 변했고 포르쉐마저도 조용해졌습니다. 상심하긴 이르죠. 포르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니까요. 오! 딱 그 사운드예요. 이 소리를 눈 감고 들으면 위로 떠서 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바뀌네요. 야, 이거는 무조건 켜놓고 다녀야 되네요. 이제 전기차로의 면모를 제대로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일부러 레인지 모드에 놓고 있거든요. 이 레인지 모드는 말 그대로 오로지 최고의 효율만 생각하는 모드예요. 근데 제가 이 레인지 모드에 집중하는 이유가 정말 포르쉐답지 않잖아요. 일단 이 레인지 모드에 들어가면 에어 플랩, 앞에 있는 에어 인테이크 그 부분이 닫혀버리게 되고요. 스포일러, 에어 서스펜션, 이 에어컨, 스티어링 유압 펌프, 그리고 심지어 헤드라이트까지 최소한의 전력을 쓰게끔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극단적으로 뒤에 모터는 구동하지 않고 오로지 앞에 모터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륜 구동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모드를 노멀로 바꾸고 바로 뒤축으로 90% 이상 넘어갑니다. 자, 네가 노멀로 가겠다고, 네가 레인지 모드로 안 간다고, 오케이, 노멀로 가면 연료 효율보다는 너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줄게. 저 지금 180. 뭐 지금도 풀악셀 아니거든요. 진짜 악셀에 발만 얽고 있는데 뭐 195. 그리고 놀랍도록 조용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진공팩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참 아직은 어색합니다. 적응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차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고요해요. 아, 그러니까 자꾸 우주선 같은 거예요, 이게. 으르렁거리며 맹렬하게 달려나가는 녀석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이 녀석이 전해주는 감각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포르쉐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가진 포르쉐라는 것. 아마 먼 미래에는 지금의 911처럼 이 타이칸을 기준으로 포르쉐를 얘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포르쉐 타이칸은 포르쉐 파나메라보다
8cm 정도 짧고 그리고 약 2.9cm보다 넓으며 5cm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 한 뼘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치 안에서 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녀석이 보여주는 스탠스는 정말 다르죠. 뭐 육중한 몸매 4도어 세단인 반면에 이 녀석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스포츠카 같습니다. 굉장히 날렵하고 가벼워 보이죠. 하지만 실제 무게를 들여다보면 파나메라 터보보다도 이 녀석이 무려 300kg이 무겁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100km까지 가는 데에는 이 녀석이 무려 파나메라 터보보다 1초가 빠른 2.8초라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가 그렇게 빨리 가기 위해 1km당 무려 232g의 이산화탄소를 쏟아내는 반면에 이 녀석은 그보다 훨씬 빠른데도 어떤 배기가스도 내뿜지 않습니다. 0입니다. 제로. 포르쉐 엔지니어들은 언제나 0.001초의 숫자 노름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은 아마 하던 일을 그대로 했을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차례가 됐죠. 자, 이 녀석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죠. 확인. 그리고 시속 100km까지 2.8초입니다. 한번 느껴보죠. 자, 런치 스타트. 자, 가보죠. 자, 액티베이트 됐어요. 자, 갑니다. 우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와. 사실 몇 초인지 전 못 봤거든요. 볼 새가 없었죠. 너무 순식간이라. 근데 일단 제가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우와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와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덤덤하게 해야지 했는데 정말 제가 타본 네 발 달린 것들 중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가장 빠릅니다. 뭐 아무튼 다 떠나서 사실 초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8초 아니어도 돼요. 그냥 그 어떤 차를 타셨든 이런 걸 느낄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공 상태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세상에 등장할 때 우리는 보통 경계와 의심, 거부감을 드러내죠. 이 녀석은 아마 쏟아지는 관심만큼이나 혹독한 시선들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료를 적게 쓰고 친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거는 이런 스포츠카 브랜드와는 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포르쉐가 왜? 라는 퀘스천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칸에 대한 시선 역시 포르쉐가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어? 걔네들이 그런 노하우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2010년 포르쉐는 911 GT3 R 하이브리드라는 레이스카를 만들었고 두 개의 전기 모터를 올린 이 차는 뉘르부르크링에서 펼쳐진 24시간 VLM 레이스에 출전했죠. 주행 20시간 만에 엔진 트러블로 리타이어하고 말았지만 레이싱 헤리티지를 아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포르쉐의 다음 행보를요. 자, 그리고 2014년에 포르쉐는 정말 제가 장담컨대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이 차는 자919 하이브리드를 내놓습니다. 이 차는 프로토타입이에요. 오로지 르망 레이스에 나가기 위한 LMP1 클래스에 나가기 위한 프로토타입입니다. 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완벽하게 재패합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팀 챔피언십 모두 가져가죠. 그리고 포르쉐는 갑자기 2017년도에 챔피언 다 하고 나 이제 그만할래. 정말 정말 멋있죠. 어떻게 보면 얄밉고. 예, 3년 연속 챔피언 딱 하고 손을 떼버립니다. 그리고 2년 뒤에 타이칸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010년도부터 시작한 포르쉐의 레이싱을 통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실험은 바로 이 타이칸을 만들기 위한 어마어마한 초석이 되었던 거죠. 이 지점이 테슬라랑 정확히 대치되는 지점이에요. 원래 포르쉐는 레이싱을 통해서 차를 만들어 왔듯이 이 전기차도 포르쉐는 레이싱을 통해서 기술력을 쌓은 거예요. 이런 녀석과 실리콘밸리에서
막 만들어내는 그런 전기차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성이나 그 내구성이나 이런 데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포르쉐가 훨씬 똑같이 전기차를 만들어도 신뢰성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혹독한 담금질을 마치고 세상에 나온 녀석. 엄밀히 말하면 이 녀석은 전기차의 후발주자가 아니라 전기 스포츠카의 선발주자라 불러야 마땅합니다. 태생부터 다른 일렉트릭 스포츠카. 그 본성을 건드려보죠. 지금 이 차 악셀 밟으면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 토크밴드가 일정하니까 처음 느낀 그 힘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후륜 쪽에 거의 90%쯤 넘어가 있죠. 고속 주행이니까 뭐 스포츠 모드이기도 하고. 근데 이 상태에서 그냥 악셀을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동을 해주는 모터가 두 개입니다.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모터는 전기차는 보통 무단, 그러니까 변속기가 없거든요.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개입하 1단에 들어갈 일이 없고, 자,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아주 극단적인 짜릿함을 느끼고 싶을 적에 그때 1단이 개입하게 됩니다. 저는 이 1단을 1단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그냥 포르쉐 기어라고 부르고 싶어요. 포르쉐니까 달 수 있는 기어인 거죠. 본격적으로 놀아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 급속 충전을 한번 해볼래요. 자, 말 그대로 플러그인 하면 됩니다. 멋있어요, 이것도. 짠. 자, 이게 이제 급속 DC 충전기의 플러그예요. 자, 그러고 카드를 여기다 대고 있으면 여기가 블루 색깔로 바뀌면서 지금 충전이 되고 있어요. 이 270W 급속 충전을 하면 이 5%에서 80%까지 충전 채우는데 약 22.5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딱 알맞는 시간인 것 같아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네요. 와, 스포츠 모드에 놓는 순간 물론 속도에 대한 감각이 제동하면서 느껴지긴 하지만 그 불안정한 모습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모드에 따라서 정말 다른 캐릭터를 쫙 보여주네요. 정말 싹 사라졌습니다. 250km거든요. 이 차는 250km가 최고 속도입니다 라고 제원표에 나와 있었는데 더 나가네요. 포르쉐답네요. 260도 넘네요 지금.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좀 나랑 맞네 좀. 아, 노멀 모드는 약간 소화가 안 되는 포르쉐고요. 스포츠 모드에 가야지 소화제 먹고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포르쉐 엔지니어들은 전기차를 처음 만들었지만 어떻게 만들어야 포르쉐다운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예측하건대 미래에도 포르쉐는 늘 가던 길을 갈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지금 타이칸을 살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일렉트릭 스포츠 사운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옵션이에요. 뭔가 이 전기차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심심함을 이 포르쉐 엔지니어들은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내놓은 거죠. 자, 이건 어때? 하고 던졌는데 완전 마음에 드네요. 박수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차는 포르쉐, 스포츠카를 만드는 포르쉐답게 몰아줘야 되는 차예요. 생긴 그대로. 자, 소리 들어야죠. 우주선으로 변신해야죠. 스포츠 플러스. 아무것도 만질 필요 없어요. 다이얼만 두 번 돌리면 돼요. 자.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갓 세상에 등장한 이 녀석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했고 그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차를 타면서 이 포르쉐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의 갈증 같은 거, 목마름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정말 아무런 규제 없는 곳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 신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 그런 갈증을 이 타이칸을 만들면서 모두 해소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느껴져서 이 타이칸이 참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냥 단지 이 타이칸을 몰면서 아, 포르쉐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포르쉐의 가치를 절대 버리지 않겠구나. 어떤 세상이 와도 포르쉐는 늘 지금의 포르쉐 같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헤어질 때가 됐네요. 해도 넘어가고 있고,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이 자동차 리뷰를 했는데 오랜만에 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포르쉐 타이칸 때문일 수도 있고요. 저 지는 애가 진짜 아쉽네요.